자,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 기자, 지금 외신들 계엄령 소식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 외신들은 계엄령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CNN은 국회 대치 상황을 라이브 영상으로 전했는데요. 군인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 공수부대가 유리창을 깨는 모습 등 JTBC 보도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 홈페이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요. 기자들이 속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소식도 바로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령이 선포한 거를 이제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CNN도 190명의 의원이 계엄령을 뒤집는 법안에 표를 던졌다. 대통령은 투표 결과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당연히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같은 스캔들도 그 배경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특히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강경파 전직 검사장인 윤 대통령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활동을 마비시켰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BBC도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야당이 압승한 뒤 줄곧 레임덕이었다며 야당이 통과시킨 모든 법안에 필사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BBC는 윤 대통령이 여러 스캔들에 휩싸여 있었다며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디올, 핸드백 수령 의혹 등을 받는 아내 논란과 스캔들로 낮은 지지율에 직면했다. 지난달 아내가 더잘 처신해야 했다며 사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디언지도 이 갑작스런 조치는 초기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부터 민주적으로 간주된 나라 전체에 충격파를 줬다고 했습니다. AP통신은 아내와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경쟁자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자지라도 계엄령 소식과 함께 윤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인물 중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과 중국 역시 한밤중에 일어난 일에 상당히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일본과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한국 계엄령 선포를 긴급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마이니치 신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 이런 여당 내 반발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중국도 신화통신과 CCTV 등에서 계엄령 소식을 속보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외신이 아니라 우리 계엄 상황에 대한 미국 당국, 미국 국무부나 또 백악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 반응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JTBC에 관련 이메일 질의에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방금 전에 같은 내용의 성명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JTBC 이재입니다.